진단은 거골 체부, 거골 경부가 주로 있습니다. 거골 체부, 거골 경부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측인지고, 그리고 기타 거골골절, 거골 체부가 아니라 거골의 외측 후방돌, 외측이나 후방의 돌기 또는 거골의 두부, 머리 둘자죠. 두부 이런 데에 우측, 외측, 양측 있는지 이런 걸 표시하는 거고, 기타 거골 말고도 발목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족근골이라든가 발골 발가락 중족골 골절이 있거나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된 모든 골절을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술하지 않는 부위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 조절이 안 되는 당뇨, 혈압,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수술이 연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사진에 전방에서 나사못을 두개 박았고, 여기가 앞입니다. 여기는 후방에서 나사못을 두개 박았는데요. 이렇게 나사못 고정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요거, 요 뼈가 거골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거골이고요. 이거는 뼈 모형인데, 이게 발목 바깥쪽 봉순뼈, 이게 안쪽 봉순뼈고, 이게 발입니다. 즉, 이 발목과 발을 연결해주는 중심뼈, 이 중심뼈가 거골인데, 이 거골은 골절이, 체부나 경부가 골절이 되면 모열성 괴사가 잘올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보시면, 요게 체부고요, 몸체. 요게 경부입니다. 목경. 요게 두부입니다. 머리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고 보시면 이게 머리고, 이게 목이고, 이게 몸인 거죠. 이런, 회복적 위치를 나누는데, 체부하고 경부 골절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후방 돌기, 이런, 여기 앞이고요. 뒤인데, 이런 후방 돌기나, 여기 외측, 여기 바깥쪽이죠. 바깥쪽인데, 외측 돌기, 이런 데는 수술을 많이 어긋나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체부나 경부 골절도 금만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만 가 있는 경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환자분이 나는 수술을 하도 자꾸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금속으로 조절을 몇번 하는 게 낫고, 금속으로 고정을 해놓는 게 낫고요. 수술 자체가 어렵진 않으니까, 적응이 안돼 있으면. 그리고 나는 수술 마치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안 딛고 체중을 안 싣고 잘 버틸래.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오시면 수술의 위치 및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 및 내부 정술. 관혈적이라는 건 피부를 이제 째서 뼈를 맞춘다는 거고, 아니, 피부를 째서 맞춘다는 게 관혈이고, 정복은 뼈를 맞춘다는 게 정복이고, 내구정술은 이런 금속이나 기타의 이물질로 고정을 한다는 뜻이죠. 자, 피부 절개는 일반적으로 거골의 내측, 외측, 필요하면 후방 접근법을 경우에 따라서 선택하여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측 절개주의 복제신경, 그리고 외측 절개주의의 천비골신경, 그리고 후방 절개주의의 비복신경 및 경골신경을 주의하여 거골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주위에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 절개 부위의 흉터, 절개상은 뿐만 아니라 절개 주위로 피부의 이상감각이나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피부를 신경을 손상받아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피부 절개하고 아물고 그런 상황에서 막 유착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런 이상감각이라든가 감각 저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피부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예전에 그 상처난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예, 잘안 밀리거든요. 여기는 잘 밀리는데 이렇게. 이런 게 유착이에요. 유착이 되면 신경이 유착이 되면 신경 자극 증상이 생깁니다. 외상이 큰 경우에는 절개와 관계없이 수상 당시에 부분신경 손상 증상이 드물지 않게 있어서 수술하고 전혀 관계없이 신경 증상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보시면 이게 발인데요. 이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거골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거골이 있는데 주로 요쪽과 외측, 전외측, 요쪽, 전내측을 통해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후방 고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발의 뒤쪽에 절개를 살짝 이쪽이나 이쪽에 절개를 살짝 해서 고정 나사못을 고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전이된 골절을 정복하고 뼈를 맞추고 내고정 수술을 하는데요. 이 정복 뼈를 맞춘 다음에 금속 나사못 이렇게 나사못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금속 핀이나 녹는 나중에 안 빼도 되는 흡수성 나사못 등으로 고정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거골 골절은 가능한 한 해부학적 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부러지기 전 골절이 있기 전 형태로 가장 깨진 도자기 맞듯이 맞춰야지만 사실은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거골은 특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해부학적 정복을 하더라도 무혈성 괴사를 100% 예방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해부학적 정복 1, 무혈성 괴사 2, 예방 2 이렇게 최우선으로 수술하는데 이 거골이 처음에 손상을 받았을 때 많이 어긋나거나 탈구가 되거나 뭐 이게 이제 골절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는데요. 3단계에서 4단계 쪽으로 넘어가고 하여튼 2단계를 넘어가면 이런 무혈성 괴사가 잘 생깁니다. 거골은. 그래서 수술 후에 치료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 경과시 골유압이 이루어지지만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상적인 골유압 과정을 거친다면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경과 후에 금속 제거술이 가능한데 저게 안 걸리는 분들은 또안 빼기도 합니다. 저게 가능하시고. 그러나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함몰이 심하여 골결손이 컸던 환자분들은 금속 제거 수술이 늦어질 수가 있고 또 부종류압이 될 수가 있고 또 해부학적으로 정복이 안 되고 또 하나 불류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류압이 생기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게 뼈가 잘 죽어요. 저기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술이 커집니다. 자, 중요한 빨간 박스가 있네요. 거골 체부 경부위 골절의 경우 무혈성 괴사가 매우 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경부, 여기가 체부라고 했죠. 여기 부러지면 무혈성 괴사가 흔한데 이 체부보다는 이 경부에서 부러지면 무혈성 괴사가 더 흔합니다. 그리고 체부 경부 골절 시 무혈성 괴사와 정복 소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소 8주간은 절대 비체중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은 발 디디시면 안 돼요. 안 아프다고 막 디디시면 나중에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이 나사못 두 개가 환자분의 체중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무혈성 괴사 합병증이 심한 골절인데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의 어떤 권고안을 말씀을 잘안 들으시고 막 디뎌가지고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이 드물지만 있습니다. 비전이 골절을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8에서 12주간 절대 체중 부하. 아까 골절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 1단계 정도, 이렇게 금방 가 있는 경우는 수술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디디면 어긋나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술 안 하면, 어쨌든 더욱더 더 조심해서 체중을 디디면 안 돼요. 두 달에서 3달 동안. 땡겨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의사는 책임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듣지 말라고 합니다. 기부수는 좀더 짧게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골 골절의 수술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